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음주로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술을 안 마셔서 그런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산악구조 헬기로 환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올랐다 바위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무등산 바위에서 술을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좀 음주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위 위에 좀 쉬고 계시다가 아래로 떨어지셔가지고. 지난 휴일 사고가 났던 무등산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절벽이 아찔한 바위 위에서 등산객 대여섯 명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건강합시다. 맞습니다.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법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단속 실적은 지리산은 3건, 무등산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립공원 음주금지법 시행에도 등산객들이 지키지 않고 단속도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간을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니까 상주하기가 좀 힘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음주 산행뿐만 아니라 취사, 흡연, 산나물 채취. 법률 조항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27조를 보면 음주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만 금지되어 있다 보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들키지 않는 이상 술을 가지고 있거나 마셔도 들키지만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시는지 혹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에서 음주 때문에 발생한 사상자는 70여 명에 이릅니다.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음주 산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